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다. 예, 이번 주는 2023년도 우리나라 장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번 장마 시기에는 아주 짧은 기간에 걸쳐가지고 특정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송 지하차도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그 인명피해가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의 그 장마 시기에 발생했던 그 인명피해 중에서 금년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경상북도 산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또 산사태도 많이 발생을 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이 사고가 난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인재냐 천재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그 천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역시 우리가 대비를 잘못해서 만들어진 인재였고, 그리고 관에서 비를 잘못해서 만들어진 관제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장마 시기에 비가 어떻게 과거와 다른 형태로 비가 내렸는가, 그리고 이번 여름 장마 동안에 그 인명 재산 피해는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목차는 뭐 세 꼭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3년 장마의 특성, 그리고 금년 장마로 인해서 발생했던 피해 현황,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금년도 장마 특성인데요. 금년 장마는 6월 25일에 내륙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26일에 종료된 것으로 이게 선언이라 할까요? 7월 26일에 종료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마 시작 시기부터 장마 끝난 시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과거의 장마 시기와 거의 뭐 일치했다. 큰 차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장마는 6월 하순에 시작되어서 7월 중하순까지 이어진다. 한 달 정도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과거 한 30년 평균하고 비해보면 장마 시작 시기가 조금 한 1-2주 정도, 1주 정도 좀 늦었고, 그리고 조금 더 늦게 끝이 났다. 보통 한 7월 한 15일에서 20일 그 사이에 끝이 나는데 금년에는 7월 26일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평년에 비하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장마가 좀 늦게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장마철에 전국에서 내린 강수량의 평균 누적 강수량, 또 많이 온 지역도 있고 적게 온 지역도 있는데 기상 관측소 의 평균치로 보면은 648mm의 비가 내렸는데, 이것은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비가 여름 장마철에 많이 내린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73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것은 뭐 1900년대 초, 1905년 뭐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한 6-7군데 이렇게 기상 관측소가 있었을 뿐인 것이고,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전국에 아주 그 면적적으로 볼 때 고르게 기상 관측소를 구비한 것은 1973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기상 평균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3년 이후의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2023년까지 약 50년 되는 거죠. 지난 50년 동안에
장마철에 비가 내린 것 중에 세 번째로 많이 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 장마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렇게 했는데 2020년에 우리가 피해를 봤던 인명피해 사망자 숫자보다는 금년에 피해 그 생명을 잃는 목숨을 잃는 그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금년 장마 시기에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큰 비를 내린 장마비를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그 6월 25일에 시작된 장마가 한 달간 전국에 강한 비를 퍼부으며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금년에 나타난 장마로 인해 가지고 한 7월 24일까지 평균 누적량이 저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1973년 이래로 장마 시기에 비가 가장 많이 온 해는 2006년이었고 두 번째는 20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세 번째로 많은 비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제일 많이 온 지역은 호남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나타난 장마 전선의 특성을 볼 것 같으면 보통 장마 전선은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위치를 하는데 금년 장마의 경우는 그 전라도 해안 지역부터 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부터 강원도 지역까지 비스듬하게 정체전선이 형성되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모양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장마 전선대를 따라가지고 아주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 지역은 이 전라도 지역 군산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내륙 지역 문경을 포함한 경상북도 지역 그리고 충청도 지역 그리고 조금 올라오면은 그 강원도 영동지역 이쪽으로 이제 비가 집중해서 쏟아졌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10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많이 난 경상북도 지역보다도 거의 두 배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에서는 그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고 재산 피해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호남 지역보다는 그래도 비가 상대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게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경상북도 지역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재산피해도 발생하고 그리고 충청도의 오송 지역에 지하차도 참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나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호남 지역의 지자체에서 장마 대비를 상당히 잘했다 이런 칭찬을 칭찬이 늘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일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호남에서는 비가 많이 내렸지만, 거기에 높은 산지가 없었기 때문에 산사태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 덕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호남 지방 이 되었든 어떤지 되었든 간에 1000mm가 넘는 호우가 한 일주일 사이에 쏟아 부었는데 저렇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지자체에서 관이라든가 혹은 일반 시민들의 협력 대비 이게 상당히 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장마비가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만 실제 큰 피해를 준 강한 비는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약 6일간의 비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아주 군산을 포함한 그 전라도 해안 지역부터 해가지고 비슷한 방향에서 경상도, 충청북도 지역, 요 지역에 호우가 집중되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부터 엿새간 7월 18일까지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0mm 이상의 폭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면은 기상청에서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극한호우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시간 강우량이 50mm 이상 쏟아지는 이런 폭우를 이제 극한 호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시간에 30mm 정도의 비만 내려도 우리가 차를
타고 도로를 갈 때 이 펌프를 지지를 해도 앞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그 정도 비가 30mm입니다. 그리고 50mm 비라고 한다면 거의 뭐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근데 엄청난 폭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뭐 시간당 30에서 50 정도 내리는 거는 뭐 별거 아닌 이런 비로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심할 경우는 시간당 80에서 100mm. 100mm를 넘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폭우 현상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어떤 특정 지역에 위험한 지역에 쏟아붓게 되면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피해를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천재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거의 모든 지역에 이런 그 우리가 손을 쓸 수도 없을 정도의 강한 폭우가 쏟아붓는 이런 지역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그 인명 참사를 낳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입니다. 저 지하차도 길이가 수백 메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그 주변에 보면은 미호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저 상태로 지하차도가 길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상태로 폭우가 와서 하천이 넘치고 지하차도에 물이 잠길 수 있고 그러면 대단한 그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 미호천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오송의 지하 참사가 났을 때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것은 결국 언제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시설이다. 저 상태로 저거를 방치한 상태에서 그 미호천의 물이 범람 안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폭우가 이렇게 무서운 시기인데 그 폭우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쏟아보면 저 지하차도에 물이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수백 미터의 지하차도를 갖다가 방치한 것 저것은 저 자체가 그 인재이고 관제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사실 저보다 더 심각한 지하차도가 서울 수도권에는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 그 지하차도를 만들면 교통 체계적으로는 상당히 편리하겠죠. 교통이 잘 뚫려 나가니까 만약에 저 지하차도를 만들지 않고 그 지상으로 차량을 다 소화시키려고 하면 저 출퇴근 시간에는 아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지하차도를 지금처럼 길게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지고 유지를 하게 되면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전을 우선할 것인가 혹은 편리성을 우선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예, 이거는 경상북부 지역에 산사태가 나서 마을을 덮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 돼가지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걸 보면은 집중호우에 따른 경북 북부 지역의 큰 피해는 방제 시스템의 부족, 그러니까 관에서 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대비가 부족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가 발생했다. 좀 천재적인 요인이 있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업 목적의 개간 등이 있어가지고 산에 수목을 갖다가 훼손시킨 거죠. 그래서 그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그 우리가 산 나무라든가 풀 이런 것들을 제거시킨 그런 그 마을로부터 먼 곳에서 이런 토사가 쭉 밀려와가지고 마을을 덮쳐버렸다. 그게 산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 먼 곳에 고지대 있는 먼 곳에 있는 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도로라든가 이런 곳에서부터 토사가 마을로 밀려 내려와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서는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원인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우리가 달리 좀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 산사태로 인명피해를 낸 경북 북부 지역인데요. 저기에 보면은 산에서부터 저 약간 네, 좀 경사가 있는 그 우리가 보면 저기가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번에 놀라운 거는 경북 북부 지역에 이번에 산사태가 난 곳은 마을의 역사가 대단히 오래된 곳이라고 합니다. 저 마을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이 방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뭐 과학 기술자들이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짓고 터전을 마련해서 사는 곳은 대단히 안전한 곳, 산사태가 나지 않는 곳, 그리고 비가 오면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가서 집을 짓고 마을을 구성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태가 난 저 지역도 상당히 안정한, 지리적으로 보면 산사태라든가 이런 곳으로부터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2012년에 환경부하고 국토지리원에서 우리나라 그 재해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재해지도 중에서 위험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곳은 금년엔 장마 시기에 피해가 난 여러 지역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 재해지도에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도 재해지도상에서는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저 정도 경사를 치고 이렇게 하면은 큰 비가 와도 산사태가 나기는 어려운, 나지 않는 그런 지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난 게 산사태가 난 것이 아니고 저 먼 곳에서부터 토사가 먼 거리를 밀고 내려와서 말을 덮친 이런 사태였습니다. 근데 저 토사가 시작된 곳이 어딘가 하는 곳인데요. 저기 이제 내일신문의 남종기 기자님하고 우리 목사님 중에 최병석 목사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저에게 보라고 보내왔던 그 사진인데요. 저 토사가 흘러내리기 시작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산지에 나무 모두 베기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인도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인도가 큰 폭우에 의해서 밀려내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저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마을의 큰 사태를 일으킨 그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고압점선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전에서 이 고압전선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주변 토사를 훼손시킨 곳 그런 곳에서부터 이 토사가 큰 빗물에 가지고 씻겨 내려오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큰 그 흙의 강을 이루어가지고 마을을 덮쳐서 사고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최근에 보면 저 인도 만들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산림청 임업진흥원 이런 곳에서는 임업진흥을 위해서 그리고 산불 예방을 위해서 인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산불이 어디서 날지도 모르는데 인도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곳으로 소방차가 가가지고 산불을 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그 인도를 만드는 이유는 그 산지에 나무를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저것이 경제림으로서의 가치를 많이 이렇게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주들 입장에서는 저걸 가지고 임업 경영을 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수확을 산에서 생산된 목재라든가 것을 생산을 해가지고 가지고 내려와야 어떻게 판매를 하고 경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인도가 없으면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인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인도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려고 하면은 그 산불 예방이라든가 이런 그 방제의 목적을 가져와야 그 예산 확보에 쉽기 때문에 그 인도를 가지고 산불 예방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잘못 내면 금년에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산사태에서 보다시피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꼭 나야 될 곳이라면 뭐 인도를 내는 것도 저는 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그 자연재해라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금년 장마 시기에 내린 비의 특성 이런 걸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방제를 업무를 해가야 될까 하는 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기후위기 시대의 강수 특성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돌발성 호우가 일상화되었다. 그 소낙비 같은 데 보면 저게 이제 기상청에서 소낙성 강, 구름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위성사진과 레이더 사진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넓은 광역의 지역에 그날 저 소낙성 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만 아주 좁은 지역에 특정해가지고 어떤 마을에서 몇 시에 저 소나성 강수 올 수 있다라고까지 예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 원리적으로 예보 원리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런 소나비는 돌발성 강수 만들어질 때부터 기상청에서는 저런 호우가 예측된다라고 특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특보를 듣고 방제 업무를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돌발성 호우에 대해서 방제를 하려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기상청에서 예보를 해주면 그때 가가지고 뭐 도로를 갔다가 차가 못 다니게 한다든가 마을 사람을 대피시킨다든가 이런 이유에 대비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 장마 전선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폭우입니다. 저걸 선상강수대라고 얘기를 하죠. 장마 전선상에서 아주 좁은 마치 선과 같은 그런 지역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북쪽 혹은 남쪽 이런 곳에서는 비가 아주 약하든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런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은 약간의 예보 오차로도 그 비가 쏟아지는 지역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선상강수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거의 눈에 보여야만이 그때야 기상청에서 특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서 어느 지역 사이에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그러다가 예비특보라는 형태로 냅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디가 될지 정확한 지역은 그런 선상강수대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파악이 되는 그 시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기상청에서 긴 시간 방제 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을 앞두고 정확한 예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금년 여름 장마철에 보면 한 지역에 장기간 집중되어서 내렸다. 즉 거의 군산부터 해가지고 청주, 충주, 경상북도 이 지역 비스듬하게 우리나라의 남서지역으로부터 해서 북동지역으로 비스듬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한 6일 정도 호우가 쫙 쏟아붓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가 쏟아지는 지역에서는 엄청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방제를 웬만큼 대비를 해도 큰 피해를 그 피해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강수 통계를 깨는 강수가 나타나고 있다. 제가 앞에 설명을 할 때 경상북도에서 산사태가 난 여러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기후재해 지도에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한 군밖에 없었다. 나머지 지역은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가 오지 않았던 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금년 지금 9월 5일, 6일에도 그리스 같은 경우에 그리스는 연강수량이 400mm 밖에 안 되는데 한 12시간 동안에 800mm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 사이에 2년간 내릴 수 있는 비가 일교에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남유럽 같은 이런 곳에서는 거의 사막지대에 가까운 건조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 하루도 안 돼서 비가 800mm가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금년에 보면은 그 사막지대 리비아도 그렇고 그 미국 그 건조지대 이런 곳에서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가지고 흙탕물에 홍수를 이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지역은 비 피해는 없어라든가 이런 류의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쪽 보면 이제 강수 예측 가능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상청은 자꾸 이게 중계층에 가까울 정도로 특이한 기상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 좀 시간에 하루 이틀 앞서가지고 예보를 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기상 패턴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제를 기상청 예보에
의존해서 하는 시기는 끝났다. 그러니까 기상청 예보는 예보이고 무동 거기에 따라가지고 또 긴급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사회 시스템 전체적인 안전은 기상청 예보에 의존해서 방제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도 굉장한 수백 년 빈도의 강수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튼튼한 시스템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간 상세 예보에 한계가 있다. 이런 돌발성 호우라든가 선상 강수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아주 특정 지역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상청에서 예보를 낼 때는 그렇게 예보를 낼 수 없으니까 좀 영역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예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체감하는 기상청의 예보 만족도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서울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과거에 우면산 지대에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거죠. 그렇지만 바로 옆에 있는 동작구 이런 곳에는 비가 수미리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오늘 돌발성 호우로 비가 한 400mm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상청 예보 잘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우면산 지역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인 것이고, 근데 기상청은 그렇게 예보할 수가 없고 서울 남부 지역이라든가 강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돌발성 호우 혹은 선상 강수대가 잘 발달하는 이런 시기에는 기상 예보에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불만족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원리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기상청에서 좀 오차 범위를 좀 넓혀서 제대로 예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보가 어떤 지역에 맞았지만 내가 사는 곳은 틀렸어라고 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게 되면 기상청에서는 그 예보 구역을 좀 좁혀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큰 오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상식적인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기상청의 오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보에 맞춰서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예보에 근거해서 대비하면 된다. 뭐 지하차도가 있으면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기상청에서 큰 폭우가 있어가지고 침수가 예상됩니다. 이런 예보가 나오면 그때 가서 도로를 갖다가 차단하면 된다든가 이런 류의 방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큰 폭우가 와서 침수가 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지하 공간 같은 것은 제거하는 것,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기후 위기 시대의 그 방제 대책이다. 방제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지대 자체를 줄여가는 이것을 방제의 원칙에서는 후퇴 우선의 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험한 곳에 살지 않는 거죠. 위험한 지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퇴라고 하는 거죠. 그 후퇴가 가장 좋은 방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 전국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